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오늘 10장 마무리합시다. 자, 예리코의 눈먼이를 고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이 말은 역전 앞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바르, 시몬 바르 요나, 그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바르라는 말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르, 바르 아빠, 바르 아빠죠. 예, 아빠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티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티메오의 아들, 티메오의 아들, 그 말인 거죠. 자,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전부터 들어왔으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특히나 맹인들은 청각이 발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하고 더 잡다한 이야기들을 더 잘 캐치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분류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 하루 중에 본 것 중에 인상 깊게 마음에 남는 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하면, 저는 이제 코다리 냉면을 떠올리죠. 저녁 때 먹었으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중에 본 것 중에 떠올려 보세요 하면 다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인상 깊었고 감명 깊게 무언가를 받아들인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더욱 중요하게 마음속에 콱 박아놓고 있었고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주변의 시선 뭐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성사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회 있을 때 보라고. 성사는 미뤘다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뤘던 것들이 안 돌아올 때가 있고요. 또 성사라는 게 어디 뭐 청소하시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청소 미뤘다 하는 거하고 그때그때 하는 거 어떻게 달라요? 그때그때 하면 훨씬 더 깨끗해집니다. 맞죠? 미뤘다 하면 어제 쉽게 지웠을 얼룩도 미루면 안 지워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혼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어둠을 해소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미루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새 어떤 찌꺼기들에 점점 잠식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당만큼 성사 보기 쉬운 데가 없는데, 제가 맨날 노는데 참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네. 아이마 우리 본당 신자들이 다 성인이겠지. 뒤에 막 날개 달리가 날라댕기고, 그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자, 이 바르티메오는 외칩니다. 어떻게 되죠? 많은 이가 말립니다. 장벽을 형성하죠. 가로막는 거예요. 조용해라. 어디 떠드노? 그 앞에서 좌절할 것 같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이 거리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더 크게 외쳐버립니다. 그딴 방의 따위는 오히려 나한테 자극이 될 뿐이다. 나는 이분을 잡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멈춰섭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이제 사람들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이전까지만 해도 말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역으로 그를 초대하는 손길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적 도전이 되는 요소들은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될 거예요. 초반에 좀 방해스럽게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징검다리가 될 겁니다. 제가 초전성당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신자분들하고 뭐 어떤 좀 이렇게 제가 초반에 뭘 하려던 게 방해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 초전성당 신자들이야말로 저한테 제 앞으로의 사목생활에 훌륭한 징검다리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막다가 이제는 그를 도리어 이끌어가지고 초대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자, 그때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겉옷이라는 건 우리는 뭐 지금 뭐 그냥 옷 한 벌이 다 하고 특히나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뭔 겉옷 입고 속옷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 속옷도 안 입고 그냥 겉옷 하나만 더 걸치고 러닝 하나만 걸치고 일하고 그러죠.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더라도 겉옷은 자기 천막이고 자기 집이고 특히나 거린들에게는 실직을 합니다. 뭐 덮고 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는 가난한 이에게 빼앗은 겉옷은 그날 밤 되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예. 담보로 잡은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그 사람 얼어 죽기 때문에. 얼어 죽고 나면 다 갚을 돈이고 뭐 자식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람은 일단 살려고 봐야 되니까. 의외로 구약의 율법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교리였어요. 굳이 뭐 돼지를 먹지 마라 이런 게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 쉽게 썼고 피도 그렇잖아요. 그죠? 물고기들한테 피 안 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죠. 예.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피는 너무나 쉽게 상하는 어떤 것이니까. 물론 요새야 상관없지. 요새는 보관 기술이 좋아 가지고 그죠? 선지국도 맛있고. 먹어야지 도로. 자,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해 오던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버릴 수 없는 어떤 요소를 지금 이 바르티메오라는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있다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즉각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그 자체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여러 차례 검증된 겁니다. 막았는데도 부르짖고 처음에 외쳐 부른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저 예수님요 이래 조용하게 할 긴데 예수님 드디어 만났네 평소부터 항상 기다려왔으니까 거기에다가 막아도 부르짖고 겉옷까지 던지고 뛰쳐나오니 근데 여기서 더 웃긴 장면이 벌어지죠. 앞에 얘기했죠. 앞에서는 제자들이 뭘 바랄 만한지 뻔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맹인이 나한테 와. 나는 그리스도고. 바보 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아, 눈 열어달란 얘기구나. 바보 한 다음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것하고 똑같은 질문이었죠. 제자들은 어리석은 대답을 했죠.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구절만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구절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눈이 열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다른 맹인에게는 뭐 에파타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에파타 열려라 해가지고 귀 먹고 입 먹은 사람한테 열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 맹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내면을 건드린 거죠. 눈을 건드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덤으로 눈도 열리고 이 사람은 내면에 짓눌려 있던 것을 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핵심 가치였고 예수님은 그걸 알아봤고 그걸 키워줬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고 제자들도 막았는데도 이 사람은 그만한 열정으로 자기가 진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곧 다시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리코의 눈먼 소경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저 그냥 눈먼 사람 고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혼이 멀어 있던 이가 자신의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해방되는 체험이 담긴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죠. 이렇게 해서 10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